계셨어요? 우리하고 알고 너무... 계셨어요? 눈치는 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우리하고 너무 달라. 저는 그때 신발 두 켤레를 해준 이유가 있어요. 한 켤레 해주면 신고 도망간다 그래가지고 돌아올 신발까지 해주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두 켤레를 사줬는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가방을 사줬더라고요. 어머. 정말 통장을 다 털어가지고. 서원 씨가 이제 남자가 그러는 거 되게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정성호 씨가요? 네, 되게 그러는 거 치사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뭐 5만 원짜리 선물을 하면 자기는 10만 원짜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5만 원짜리 안 받으려고 해요. 아주 멋지네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좀 센 남자네요, 그렇죠? 많이 세요. 그러니까 소문은 사실이 아닌 거죠? 네, 사실이 아니죠. 그렇죠.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인 것도 많아요. 저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난다는 줄이거든요. 그런 소문 있는 거 아세요? 어떤 거요? 김제동 씨가 여자를 너무 많이 울려서 여자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빵 터지네요. 왜요? 올해들이 들은 얘기 중에 제일 웃기네요. 뭐라고요? 왜? 이분이 봐라. 근데 이렇게 웃는 걸 처음 봤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수년 전에 그때 제가 아는 언니들 그 그룹이 있었어요. 네네. 제가 제동이 오빠랑 친하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이 그러는 거예요. 김제동이 그렇게 나쁜 남자라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금시초문인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자기 주위에만 해도 서너 명이 제동 오빠를 만났다가 제동 오빠한테 차여서 여자들이 식음전패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야. 식음전패. 능력자시네요. 그것도 자기가 아는 애들만 서너 명이 있대요. 그래, 그것 때문에 서너 명이. 네. 야, 그만큼. 카사노바. 카사노바. 자. 그런 저를 저 쩔었던 때. 되게 거만해졌던 때 그때. 아니 근데 소문이 너무 그거 나쁜 남자처럼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여자가 말라버렸다는 전설이 강남에 청담동 청담동 그래서 강배동으로 이사 갔어요. 저기요. 원래 연애를 좀 좋아하는 그런 기미가 있었습니까? 마음속에? 아, 좋아한다기보다는 연하들하고 자꾸 좀 연이 되긴 했죠. 아하, 그렇죠. 연하들이 저를 좋아했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연하들이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관상을 갖고 있어요. 아니, 제가... 예쁜 포장 감사해요! 굉장히... 배우자를 위한 기도를 해서 시집 잘 갔던 얘기가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았어. 나도 해볼 테다. 네. 그래가지고 아주 디테일한 조건을 이렇게 쫙 만들었어요. 뭐냐면 나를 이렇게 한 팔로 이렇게 안을 정도로 키 크고 웃는 모습이 미소가 예뻤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고 지금 당장의 능력보다는 비전이 있었으면 앞으로의 좋겠고 비전. 네. 그리고 제가 그때 나이가 조금 있었으니까 나보다 나이는 조금 어려도 괜찮겠다 뭐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네. 아주 디테일했죠.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라고 했던 게 다 이루어졌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어린데 너무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만난 거야. 기도가 초과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부터 뭐 두 사람이면 두 살, 세 살이면 세살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서른 초반까지만 해도 마흔 전에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싶다 뭐 이런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계획을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남편 마흔 전에 근데 한지 씨도 기도하셨다고 했는데 그러게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배우자를 이제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가 계속 이제 되뇌이고 하면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놓치지 않고 네, 그런 기회가 또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다 보면 본인을 또
더 내려놓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한테 맞는 내 자신이 또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저도 오늘부터 시작해야겠어요. 하세요.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최소한 한 30가지는 적어야 됩니까? 한 30가지 몇 적다 보면은 나중에는 네. 귀찮아서 몇 가지 빼요. 그게 불필요한 건가? 필요 없는 거야. 나 알고 만났어요?